중간에 입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예외 질환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편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에 저 보호망이요, 예전에 저한테 가입을 하셨든 다른 분한테 가입을 하셨든 증권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때 가입하신 분들 거의 다 보면요, 거의 가장 비싼 325 보험이나 혹은 335 보험 매우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유병자 간편보험은 325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되었죠. 하지만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입원이나 수술을 많이 해서 유병자 보험 가입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가지 자잘한 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금도 다수 청구를 했고, 혹은 뭐 지병이죠,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가지 약을 복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비싼 325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355 보험이나 아니면 초경증 가장 저렴한 385 보험 혹은 3텐텐 보험으로 예전에 325 보험 대비 40%에서 50% 정도 매우 저렴한 그런 상품들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3년 전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납입한 거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17년 더 납입할 걸 생각하면 보험료가 더 많은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보호망이 실제로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 현재 가입을 하실 분들 보험료 비교해서 어디 보험사가 유리한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보호망 저번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3텐텐, 3텐5 여러가지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10년보다 2년 더 고지가 짧은 385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지사항은 2년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역대 최강이다. 초경증 간편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DB가 가장 저렴한데요, 385 보험 DB가 처음에 나왔고 요즘에 뭐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역시 원조는 DB다. 저 보호망은 DB 설계사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개의 보험회사를 저 보호망이 취급하지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니까. 자, 초경증 간편은 세 가지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1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없죠? 그러면 385, 2년 짧은 385, 8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마다 내가 사고가 없으면 무사고 시에는 할인이 가능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외질환이 있는지, 웬만한 예전에 3텐텐이나 5텐텐 같은 경우는 입원이나 수술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하지만 DB손해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8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초경증 일단은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1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0년 너무 지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경증 간편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은데 입원 수술한 지 10년은 지나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초경증 간편 가입을 10년이나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고요, 385 보험, 3텐텐이나 3텐5 정말 지루하죠. 앞에는 3은 입원 수술, 재진단, 질병 확정 진단, 맨 끝에 5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6대 질환 보고요, 중간에 10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DB손해보험은 3텐5가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DB는 5년만 지나도 되고요, 초경증 간편보험이에요. 모든 보험회사가 앞에 3,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진, 질병 의심,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이게 3개월 이내에 포함이 되고요. 맨 뒤에 오는 우리가 심장판막, 간경화, 뇌질환, 신장질환, 암을 봐요. 하지만 중간에는 입원 수술인데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냐, 6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냐, 7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냐, 8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냐. KB나 현대나 메리츠는 중간에 10년이기 때문에 10년 고지상 매우 지겹죠. 그리고 너무 길어요. 하지만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55, 365, 375, 385 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중간에 입원 수술 했다 할지라도 예외 질환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경증 간편보험 단 1년도 손해보지 말자. 일단은 2017년 6월달이에요 협심증으로 스탠드 삽입술을 시행했어요. 스탠드 삽입술. 그러면 지금이 2024년 몇 년 지났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DB는 일단은 38년은 안 됐기 때문에 375 보험으로 가입하면 돼요. 375. 그리고 385 보험 가입을 못해서 억울할 필요 없어요. 1년 이후에 무사고면 가장 저렴한 385 보험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1년마다 할인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78,000원 정도 DB손해보험은, 근데 S와제나 K사, H사는 거의 다 104,000원. 그래서 6년 동안 고지하는 것보다 7년 고지, 그래서 1년은 더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약 3만원 정도, 1년이면 거의 40만원, 10년이면 400만원, 20년이면 무려 8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DB손해보험이 유병자 간편보험은 찐찐찐찐찐이야, 찐 초경증 385 보험이다. 저 보험왕이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DB손보는 치료력에 맞게 3NO. N은 뭐죠? 말 그대로 N은 355나 365, 375, 385 어떻게 가입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DB손해보험 355 같은 경우는 24년이기 때문에 19년 8월 이후까지는 35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화제나 타사도 똑같습니다. 365는 2018년 8월 이내까지만 고지상, 그 다음 375는 2017년 8월 이내까지만, 그리고 385는 2016년 8월 이내까지만 가입하시면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S화제나 H예상이나 K손보나 M화제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야 가입이 되고 10년 전에는 365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365 보험 그렇게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는 거. 자, 병력이 언제든지 있어도요, DB손보는 그에 맞게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경증 체크리스트예요. 1년마다 무사고면 할인이 되는가? 일단은 S화제나 타사는 할인이 안 돼요. 제가 오늘의 S화제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내가 처음부터 385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7년, 8년 전에 입원 수술했다, 그럼 처음에는 가장 저렴한 365보험으로 가입하고 1년마다 2만원, 2만원씩 보험료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1년마다 보험 청구 안 하고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나에게 맞춘 초경증 무사고 할인이에요. 자, 초경증 간편 무사고 할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1년간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됩니다. 기존에 나에게 맞춘 간편과 달리 6대 질병을 묻지 않아서 무사고 할인 조건이 더 완화가 되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6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 심장판막, 간경화, 뇌혈관, 뇌출혈, 네, 이런 부분들 무사고 할인 매년 325 보험 가입해도 335, 345, 35, 36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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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도착지는 385 초경증 간편보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수술이 있었는데 무사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해지되나요? 자, 할인 전 계약을 원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6년이나 7년 전에 이번 수술을 했는데 안 했다고 깜빡하고 고지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강제 해지되는 건 아니고요. 원복이 돼요. 다시 365, 375 보험이 355 보험이나 335 보험으로 원복이 되고 내가 할인 받은 건 토해내야 된다. 추정이 된다. 그래서 무사고 할인 시에 고지 위반이 있다면 해지는 되지 않고요. 보험료만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내가 받은 할인 금액만 토해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경증 예외지랑 운영이 가능한가? 여기 보시면 315 보험이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보잖아요. 355 보험까지 골절, 담석증, 대장 용종, 염자, 위용종, 치루, 충수염, 후두염 약 286개가 예외질환. 이 뜻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입원 수술했다 할지라도 고지만으로 프리패스! 바로 패스가 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65부터 385 보험은 따로 예외질환이 110개를 봐요. 요실금, 비염, 뇌진탕, 제왕절개, 척추염자, 치루, 치열, 지수염 약 110개 정도 6년부터 8년까지 입원 수술이 있다 할지라도 고지만으로 깔끔하게 프리패스!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